안녕하세요. 장난감 화력발전소의 배영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한 9대의 RC를 리뷰를 해드렸어요. 걔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봤습니다. 많죠? 우와, 뭔 장난감 RC인데 저렇게 많아? 엄청 비싸겠는데? 근데 장난감 RC, 직구로가 장난감 RC의 가장 큰 장점이 가격이에요. 얘들 다 합쳐도 전문 RC 한 대 가격도 안 돼요. 근데 싼 데의 비지떡입니다. 싼 게 비지떡이에요. 드디어 제들 중에서 맛이 가기 시작한 애들이 나왔어요. 지금 제가 여기 나열한 RC가 총 10대거든요. 10대 중에 드디어 4대가 맛이 갔습니다. 제가 제일 처음에 리뷰해드렸던 벨로시스예요. 여기 보시면 하얀색 이거 보이세요? 부러져가지고 제가 여기를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접합을 시도를 했던 흔적이에요. 커버 덜렁거리죠? 부딪혀가지고 다 부러졌습니다. 부러졌으면 멀쩡하지 않겠죠? 안에 모터 맛이 가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조금 애착이 가는 차종인데, 두 번째로 제가 리뷰해드렸던 벨로시스, 아니다. 얘는 포텐, 아니다. 얘 뭐였죠? 얘는 WL2H L939에요. 보면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RC인데, 속도 조절되고요. 스티어링 서버로 써가지고 조향각도 조절해요. 근데 작은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부딪혀 버렸어요. 여기 보면은 빨간색 선 보이시죠? 이게 되게 얇습니다. 여기 이물질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버리면은 바로 단선이 돼요. 실제로 제가 이거를 켜보면은 지금 서버는 살아있어도 움직여요. 근데 모터만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내구성에서는 일단 장난감으로는 조금 나빴던 것 같아요. 제일 재밌게 갖고 놀았던 제품 드리프트입니다. 닛산 모트로 오텍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토링카죠. 토링카인데 얘는 좀 고장난 게 조금 경향이 좀 특이해요. 지금 제가 짐작을 하건데 두 가지예요. 모터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진 게 하나고, 얘가 배터리를 니카드 배터리를 쓰거든요. 배터리 성능도 지금 같이 떨어져가지고 충전을 하고 작동을 시켜도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. 뭐 이해는 해요. 왜냐면 껍데기 안에 보시면 장난감이에요, 완전히. 제가 너무 많이 갖고 놀아가지고 한 3주 만에 지금 성능이 떨어진 상태예요. 자, 마지막입니다. 얘는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어필 때 제가 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이거 맛이 갔어요. 이 W2H L, 얘가 뭐였죠? 제가 포텐트라고 부르는 친구인데, 사실 이 샤시 베이스가 W2H에서 밀고 있는 게 A9X9 시리즈가 있어요. 시속 70km까지 나오는 고속 RC이기 때문에 걔랑 샤시를 공유하는 이 녀석 역시 전체적인 샤시,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능은 상당히 탄탄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도 니카드가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줬겠죠? 근데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를 잘못했어요.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되면 충전이 다시 안 돼요. 여기 보시면 커넥터를 연결한 뒤에 온오프로 하게 돼 있어요. 커넥터 연결하고 실수로 이게 잘 걸리거든요. 온이 된 상태에서 이틀을 놔뒀다가 완전 방전이 돼버렸습니다. 뭐 배터리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, 국내에서 구할 수 있어요. 수입하는 곳이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있었는데, 제가 이거 5만원 안팎으로 구매를 했는데 배터리 가격이 5만원입니다. 심지어는 9만원으로 하는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배보다 배꼽이 크죠? 그럼 어떻게 해요? 직구로 구해야죠. 근데 리튬 계열의 배터리는 직구로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. 파는 데도 잘 없을 뿐더러 알리감은 있긴 있죠. 근데 배송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. 크기가 작다 보니까 배송이 조금 문제가 있는 편이고, 옛날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실어 나르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안정성이 되게 나쁘기 때문에 웬만한 배송업체에서 잘 배송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엄한 배송 업체, 저는 이거 벨기에 쪽 우체국 쪽 통해서 오는 것도 봤는데 한 달, 두 달은 기본이고 심지어 6개월도 걸리시는 분이 있대요.
주문했는데 까먹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받았다. 그러니까 배송도 오래 걸리고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국내에서 걸면 가격도 비싸요. 그래서 사실 배터리 문제는 좀 치명적입니다.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장난감 레벨이기 때문에 가지고 노시는 분들이 이거를 쉽게 개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물론 저도 그렇고요. 그래서 약간 좀 치명적인 이거는 사용자 문제에다가 뭐 약간 이거는 좀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결국은 또 마스크였습니다. 글쎄요,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장난감 안씨예요.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요. 싼 게 비지떡이 되어버렸습니다.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이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험하게 갖고 노신다 그러면은 저기 금방 부러질 거라고 아마 생각을 좀 하고 구매를 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. 좀 오래 갖고 놀고 싶다 그러면 조금 이제 흙이나 이런 데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배터리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충격에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명랑 아씨 생활을 위해서 지금까지 장난감 할 것 같아서 배워 있습니다.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